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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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른들 하이요 하이하이 건하 안녕하세요 언덕군이고요. 안녕, 내 이름은 와나나 정혜환.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천안에서 가장 핫한 술집입니다. 시원한데? 네? 여기 어차피 홍보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칭찬 한마디 시켜주자. 아니 저희 얼음 칭찬해줘. 얼음. 얼음이 차가워. 와. 저희 얼음 재등기 280만원까지. 왜 이렇게 비싸? 어, 제 거예요? 어? 자, 잠깐만요. 먹고 싶은 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맨하튼 라운지에서 문가스가 진짜 개꿀 맛이에요. 저기요. 사람이 우리가 파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요. 아니 근데 사장님 술 이거 제조하는 법 저는 다 몰라요. 자, 알려드릴게요. 바텐더. 아 근데 이게 제가 술 타는 법 몰라가지고 저 이번에 바텐더 뽑았거든요. 뭐야? 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채야. 바텐더 등용은 8년 정도 되셨고. 8년 정도? 네. 그리고 8년차 바텐더 채야 씨는 사실 FIB 손 AV 배우 채아님이시고요. 우리 엿같은 쫀득분께서 저를 손으로 자결식당을 선물해 주는 바 천안에 놀러왔으니 저도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바텐더분을 위장시켜서 잠깐 앉혀 놓았습니다. 과연 쫀득분은 7년차 바텐더에 여러가지 너 먹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대박거려. 8년차 바텐더에 노련한 쉐이킷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8년차. 아,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저 10년차 방송님, 쫀득입니다. 너 팬분이신? 아, 아, 진짜요? 제 방송 보세요? 화장실만 약간 한 시간. 아, 어? 합방을 많이 하니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방이니까. 일단 마실까? 그럼 다들. 아, 그래요. 그럼 술 좀 마시자, 그러면. 어쨌든 술 먹방이니까. 아, 저 이거 깔고 하는 거구나. 많이. 어, 이거 그거다. 아까 CAT 타는 거. 어? 아, 맞았어. 왜 저를 쳐다보시죠? 네. 이 이름 뭐예요? 아니, 맞는 거 아니지? 아니, 무슨 맞는지 모르시죠? 아니, 아니, 이거는. 어? 아, 저 뭐야? 아이, 참. 당신 방송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커. 아니 누나 색깔이 연 분홍 보이죠? 개 예쁘게 나왔어. 약간 저희는 불당동 맨하튼 라운지. 얼음을 공짜로 주지요? 짜잔 원샷을 못하면 장가도 시즌도 못 가요. 아. 오늘 개꿀 맛이 있어. 이게 나만 맛있어? 아니, 저... 뭐야? 이거 피하셨대. 아, 이거 맞아. 뒤에서. 왜 나만 모르는 몰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아니라니까. 야, 너 짠 하고. 네, 짠. 술게임 뭐 하는 거 없냐? 야, 술게임 재밌는 거 요즘 안 하고. 야. 야, 짠. 가리 폭포, 투하를 넘게, 무드를 깨, 게임 스탑! 넘어산 갑니다. 아니 진짜 너무나 나 맛있게. 아니 왜 또라이잖아 이거. 덮었어. 안 닿았어. 아 저는 악수정이 이쪽 방향으로 가시. 네. 악수하고 다음 거. 멈춰. 어 뭐라고? 가자! 받았어요. 나도 많이 아파.
하고 머리까지 머리 앞에 나는 머리 쓰다 쓰면 쓰다는 거. 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미쳤다. 아 씨발 잠시만 거기 끝내 써야 되는데. 야 이게 야 이게 범범범범범. 아 침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 사람아. 뭐 어떻게 했어 뭐? 빨리 해. 어. 자자 그러면은 네. 술 좀 깨요. 이게 뭔데? 자 옆 사람 어깨 좀 올려주는. 자 오른쪽에 있는 분들 올려. 자 왜 이러세요? 빨리 아, 트위 씨. 게임 잘. 어디서? 저. MIB. 오! MIB? MIB? 성인 채널 플랫폼 중 카톡 플랫폼 중 최고라는 MIB? MIB? 혹시 거기서 활동한 채연이 맞으세요? 이런 우연찮은 기회가.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본인 소개를 조금. 그러면 마지막 인사는. 아, 그럽시다. 제 무릎이야.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아, 저도 여기 앉으려고. 혹시 작품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이번에 신인이라가지고 작품은 아직 하나밖에 찍지 못했어요. 아직 데뷔를 안 하셨구나. 네. 아. 언제쯤 그러면은? 다음 달 정도? 아, 7월. 7월쯤? 7월 다음 달쯤? 네. 어, 손정님, 7월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승인 영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옷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인증하실 거예요? 그걸 인증하면 되지. 보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MIB 할 수 있잖아. 하실 거예요? 어? 약속.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 남자 중에서는 누가 그 관상적으로 누가 가장 클 것 같은지 클 것 같은지 거할 것 같은지 이거 다 맞아 봤을 때 두 가지 두 가지를 클 것 같은 사람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 아 오케이 큰 사람은 순순히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러면 크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나 꼴찌 각 분야에서 꼴찌. 얘 뭔 소리예요 얘는? 여러분들 늘 어디서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 뭔 소리야 뭔 소? 어디서 크기만 크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크기랑 다른 거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은 크기 아니 제일 잘될 것 같아.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저 아! 상에서 사람들이 놀라요. 이건 관상학적으로 굳이 말자. 할 말이 하나 있어. 아 그럼 이거 어때요? 지저분한 취향이 있을 것 같은 관상? 어. 너야 근데. 근데 형 진짜 존나 변태가 생겼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오케이. 네 왜 불렀어요? 네 왜 불렀어요? 좀 더럽게 생기긴 했어. 뭐야? 어, 야 일로 와봐. 너 뭐야? 야, 여기는 네. 천안의 스트리머 이게 또 남궁금별이라고. 아니 안 되네 그랬어. 야 누가 제일 더러운 흑덕치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아. 오빠 솔직히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뭐야 근데? 2D를 많이 상상해봤어. 사람과의 연애 많이.
아, 2D 3D. 형, 저 당연히 2D지. 네가 생각하기 어떤지 말해봐. 제일 크리컬 같은 사람. 근데 관상적으로만. 관상적으로 본 것 같아. 의식을 봐야지. 아유, 그리고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세 명 다 집에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하고 말을 걸었잖아. 야, 그 야, 뭐라 야, 우리가 우리가 뒤에 방탄하게 놀 줄 네가 어떻게 알아? 방탄이 너무 큰일 나봐요. 야, 나 매주 매주 금요일에 클럽 가. 나 클럽 못 가. 자, 이렇게 우리가 또 MIB 최아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들 즐거우셨나요, 뚜둥님? 네. 7월에 나오는 MIB19.KR에서 최아님의 영상을 보실 건가요? 아, 봐야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최아님이 이제 본인 영상이나 그 어플 보내주시고 마무리 한 게. 네, 안녕하세요. MIB AV 배우 최아입니다. 9월달에 제 영상이 업로드 된다고 하시니까 많은 시청자분들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제 영상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함께 봐주세요. 네, 최아님이었습니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타타 스키테 스키 스키테